네, 오늘 8월 24일 네. 화요일 먼저 뉴스 3부터 한번 여러분께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잠깐 뭐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우리 8월 수출 우리는 네. 정말 일자별로 다 데이터가 나오는 나라니까 그렇죠. 예, 8월 네. 20일까지 데이터가 나왔죠? 예, 10일 단위로 끊어서 발표하는 유일한 나라인데 네. 뭐 이거 잘하는 것 같아요. 예, 이 경제 지표에 대해서 바로바로 이런 거 한다고 또 이제 산업부 공무원들이 고생한다고 사실 집계하려면 그죠? 근데 어쨌든 어제 아침역에 나온 뉴스인데 사실 하루 가까이 된 뉴스를 제가 이제 다시 이 픽을 한 이유를 이제 말씀드리게 될 텐데 8월 들어서 40% 좀 넘었습니다. 40.9% 20일까지 기준이죠. 통관 기준으로 322억 4,700만 달러를 수출했는데 그러니까 전년 대비. 네, 이게 작년 8월 20일까지의 수출 네네. 실적 대비해서 올해가 이제 40.9%가 늘었다는 거고요. 이 기간 조업 일수가 15일이었어요. 토요일, 일요일, 뭐 휴일 이런 거 빼면. 네. 그래서 하루가 많았으니까 이거 하루를 빼고 평균 일평균으로 보면 31.5%가 늘었다 이런 거죠. 어쨌든 전반적으로 보면 이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다 좋습니다. 예를 들면 선박이 69%, 철강이 57%, 석유 55%, 무선통신기 휴대폰이죠 47%, 반도체 39%, 승용차 37%, 자동차 부품, 뭐 정밀기계, 가전제품만 조금 이제 감소를 했는데 이 일평균 아저 이 월별로 보시면 네. 3월 이후에 급등을 하죠 수출액 왜냐하면 이건 뭐 기저효과 때문에 작년 4, 5, 6월이라는 게 뭐 굉장히 안 좋았을 뭐 테니까 그렇겠죠, 네. 기저효과가 상당히 반영된 건데 7월 달에 소폭 이제 줄었단 말이죠 29.6 그러니까 줄었다라는 게 증가율이 줄었다라는 얘기인데 그 다음에 이제 8월 들어서 이제 8월 마지막 날까지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네. 조업일수를 감안 안 하면 40.9% 다시 이제 수출 증가율이 반등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뭐 김효진 팀장도 그렇고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저희 시간에 나와서 우리 증시와의 전 세계 그리고 우리나라가 발표하는 여러 가지 통계 지표 중에 가장 확실하게 이건 약세든 뭐 김영익 교수도 그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약세 신중론자든 아니면 강세 이렇게 시장을 좀 더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이든 이구동성으로 하는 게 한국의 수출 증가율과 한국의 코스피의 어떤 상승세는 굉장히 밀접한 그 상호 관계를 갖는다. 그렇죠. 그리고 더불어서 이런 얘기도 하죠. 전 세계 이제 이 경기를 이 보는 애널리스트들 중에 한국의 이 월별 혹은 기간별 수출 금액을 본다 네. 이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세계 경기의 바로미터다. 근데 그럴 만한 게요. 보시면 아까 제가 이제 그 차트를 보여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수출을 하고 있는 주요 제품을 보면 선박, 철강, 석유, 무선통신, 반도체, 승용차, 자동차 부품, 정밀기기, 컴퓨터 주변기기, 가전제품. 이거 말고 뭐 있어요? 먹는 거 말고. 먹고 입는 거 말고. 아니, 실제로 네네. 뭐 제가 좀 과하게 말씀드려서 이거 말고 사실 손으로 꼽는 게 뭐가 없어요, 사실은. 예. 먹는 거, 의식주 그런 거 빼놓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출이라는 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굉장히 크게 다변화가 돼 있다는 거죠. 지역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번에 뭐 중국이 어쩌니 저쩌니 해도 중국 쪽으로의 수출이 37.3%가 늘었고요. 미국이 50.1%가 늘었고 물론 이제 최근에 좀 걱정스럽습니다. 아시안 국가들 이제 베트남이 12.9% 그런데 베트남이 좀 걱정은 돼요. 왜냐하면 어제도 이제 베트남 주재를 하다가 귀국한 은행 간부하고 이제 점심을 먹었는데 베트남 심각하다는 베트남이 예, 지금 뭐 예를 들면 하노이 같은 데들은 네. 아예 집 밖으로 못 나오게 한다는 거죠. 사람들을요? 등교고 뭐 직장이고 간에. 예, 그래서 이제 필수적인 식료품 이런 것들은 군인들이 네. 딜리버리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이 코로나에 대한 방역에 대한 각국 중앙정부의 어떤 방침이라는 게 나라별로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우리도 굉장히 강하게 하는 것 같지만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초기부터 나라를 봉쇄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사실
작년에 베트남이라는 게 거의 이제 청정지역처럼 됐다가 델타 변이 때문에 지금 고생을 한다는 거죠. 네네네. 만 명이 넘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어제도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병목 현상이라고 쇼티지에 이제 굉장히 크게 영향을 준다 이런 건데 어쨌든 지난달 이번 달 20일까지도 베트남으로 수출이 12.9%가 늘었고 EU로 42.7, 일본으로 49. 대만으로 60%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적으로도 굉장히 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 수출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피크아웃 얘기를 많이 하죠. 증가율. 기저효과 네. 없어지면 이제 내년 초에 예를 들면 올해 수출이 이제 반영된 것들을 보면 이것 때문에 이제 사실은 우리 경기 혹은 우리 주가 지수도 고점을 찍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저는 조금 다르게 볼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코로나19로 전 세계의 어떤 생산이라는 생태계가 네. 우리는 사실은 지금도 뭐 1,500명, 2,000명 가까이 나옵니다만은 공장을 세웠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없죠, 우리는. 없죠. 네. 코로나로 전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생산 라인을 세우지 않은 거의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우리나라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생산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코로나가 어느 날 딱 좋아. 2021년 12월 30일부터 코로나 제로야. 딱 그러면 어느 나라 공간에 멈췄던 공장 또 이 가동률을 낮췄던 게 갑자기 이 그 생산을 원상복귀 할 수 있을까요? 아, 시간이 필요하겠죠. 시간도 필요하고요.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 보십시오. 거래처들을 바꿉니다. 아. 네. 구매자가 기간에 물건을 못 대주는 생산처로부터 물건을 잘 대주는 생산처로 거래처를 바꾸죠. 아. 근데 수출 물량은 소매점처럼 야 A 가게 B 가게 가고 마음 바뀌면 B 가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 거래선이라는 건 상당히 장기 거래선이란 말이죠. 네네네. 그 기간 동안에 우리 제조업 사이드의 거래선이 상당히 튼실해졌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게 뭐 구조적이라고까지는 말씀 못 드리겠으나 세계 경기에도 연동하고 또 우리 주요 수출국의 어떤 경제 상황에도 당연히 우리 수출이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네, 네. 2020년 3월 글로벌 팬데믹 선언 이후에 우리 수출이 우리는 이제 라인을 그 멈추지 않은 나라잖아요. 그래서 우리 수출이라는 게 훨씬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제조업 사이드의 수출은 굉장히 견실해졌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증가율의 어떤 감소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뭐 매년 40% 수출을 늘립니까? 그런데 네. 그 증가율의 감소보다도 어쩌면 더 중요한 게 어느 지역으로 어떤 그 제품이 분산해서 수출이 들어가고 있는가 그런 것도 중요하고 절대 금액도 이제 많이 늘어난 사상 최대 금액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하잖아요. 네네. 7월이 6월이 그래서 이 절대 금액이 사상 최대 혹은 그 부분에서 계속 유지가 된다라는 전제가 있으면 당연히 증가율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우리 수출이 전하고 좀 다른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 기사를 좀 뽑아봤습니다. 네. 어쨌든 이번 달 말 그리고 다음 달부터 또 연말까지 수출 시적을 주시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제 우리 주식 시장이 그래도 안도의 반등세를 가져왔던 것도 이 뉴스가 가장 크게 작용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말 그대로 그 호치민의 락다운으로 아마 삼성전자 공장이 아마 근처에 있는 모양인데, 그렇죠. 예, 그것도 아마 좀 피해가 많은 모양입니다. 거기서도 이제 예를 들면 그 룰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어제 백브리핑인가에서 그런 걸 다루는 것 같은데 그 기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조업에 투입이 된다는 거예요. 출퇴근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기숙하고 있는 거기 이제 기숙사에 그 숙식을 하고 있는 종업원 수가 전체 종업원 수의 한 30%가 채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네. 당연히 조업이 줄어든 그런 악영향이 있죠. 네. 자, 첫 번째 뉴스, 수출 관련 뉴스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 뉴스는요, 우리나라가 뭐 전 세계적으로도 당연히 어떤 뭐 그린이라든지 환경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는 있는데 네. 우리 기업들도 아주 능동적으로 대처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땐 전 세계에서 어떤 네. 기업 사이드에서 친환경에 대한 새로운 먹거리를 찾고 있는 기업들 우리나라도 아마 손에 꼽는 것 같아요. 대기업 위주로 이제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있는데 2030년이라는 게 어쩌면 이 친환경 산업을 준비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본격적으로 뭔가 해야 되는 이제 데드라인으로 이제 설정을 하는 2030년. 것 같아요. 2030년. 2030년. 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이제 2030년까지 뭘 한다. 아니면 탄소 제로를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전에 뭘 하지 않으면 이제 허들이 생긴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대기업들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이렇게 차트가 하나 준비되어 있는데요. ESG라고 합니다만은 사실 소셜이나 가버넌스라든 측면에서는 사실 기업들이 이제 비용으로 생각을 하는데 네. 이 environment라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의 매출을 늘리고 수익을 늘리는 어떤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폭발적으로 이제 ESG 투자가 는다는 것도 현대차가 15조 이렇게 써놓고 그 밑에 보면 현대차 수소차 설비 등 인프라 확충. 지난주에 굉장히 큰 뉴스가 하나 있었죠. 청라에 있는 현대모비스의 스택이라고 하나요? 그 왜 수소전지. 네네. 그거 이제 공장을 이제 신설한다라는 1조 넘게 투자해서 그거 신설한다. 이런 게 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네네. LG도 뭐 그렇게 돼 있고요. 포스코 그리고 GS 같은 데도 GS 칼텍스 수소연료전지 개발한다 이렇게 돼 있죠. 거기다 SK 같은 데들이 이제 막 ESG 투자에 가장 어떻게 보면 선도하고 있는 그룹인데 금액이 차원이 다르죠. 53조 9,700억입니다. 예, 대충 나머지 그룹들 대부분 다 합친 거하고 비슷하죠. 네네. 그 정도로 굉장히 과감한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데 여기도 보면 SK 이노베이션의 미국 배터리 공장 이게 가장 큰 덩어리입니다만 그 밑에 보면 ENS의 친환경 수소 생산. 네. 그 다음에 이제 롯데도 보시면 10조 이상 투자하는데 그 밑에 보시면 플라스틱 재활용 모빌리티 수소가 들어가 있죠. 한화도 보시면 12조인데 그 밑에 보시면 그린 수소가 들어가 있죠. 현대중공업도 수소 추진선 개발 등. 그러니까 저는 이 차트 이 그림을 보면서 야 ESG가 우리나라 그 기업들이 그래도 가장 역점을 두고 뭔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돈의 물줄기를 어디다가 이렇게 쭉 대고 있는가 보면 키워드는 수소예요. 수소가 확실히 많죠. 그래서 이제 주요 키워드 투자 키워드를 이렇게 쭉 꼽아 보니까 수소 경제가 12곳을 한다 그러고 신재생 에너지 12 수소 경제라는 건 사실 신재생 에너지의 하위 구조잖아요. 그죠? 개념 자체가. 네네. 근데 수소 경제를 하겠다는데 12곳, 신재생 에너지 12곳, 저탄소가 6곳, 순환 경제가 6곳. 이 키워드로 봐도 수소가 굉장히 큰 투자의 키워드다 이런 거죠. 물론 이게 기업에 따라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투자 계획만큼 진척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수소 비즈니스는 원래 없는 비즈니스 아닙니까? 수소. 예. 네. 옛날에 뭐 그냥 수소 저 용접할 때나 좀 썼죠. 그렇죠. 예. 네. 네. 그런데 없는 비즈니스는 이제 새로 이제 시작하는 회사들의 입장에서는 스타팅 포인트가 네. 예를 들면 전기차만 하더라도 저기 가 있는 기업이 있고 이제 내가 해야 되냐 말아야 되나 못하는 거죠 사실. 진입 장벽이 있고 원래 규모의 경제라는 게 있는데 수소 경제가 정말 신현이 된다면 그냥 거의 같은 라인에서 출발하는 거 아니야 이거. 그죠? 글로벌 시장에서도 또 한국이 비교적 빨리 이 수소의 컨셉을 잡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주요 그룹들의 수소 경제 수소로 뭔가 신환경 친환경 에너지 산업에 뛰어드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의욕적이죠. 네. 여기서 내가 1등 해보겠다라는 사람들이 많을 때와 아니, 나 안 되겠는데 이런 사람이 많을 때의 어떤 경쟁의 구도는 달라지죠. 그게 곧 투자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서 네. 최근 들어 우리 수소 테마라고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만 수소에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또 글로벌 밸류체인에 들어가는 기업들의 주가가 좋거든요. 네네네. 그런 측면에서 한번 수소라는 것도 좀 차근차근 더 공부를 해볼 만한 그런 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 두 번째 뉴스 수소 경제로의 굉장히 빠른 전환에 관련된 뉴스 좀 전해드렸고요. 세 번째 뉴스는 이 게임 셧다운제가 우리나라가 있는데 이게 이제 폐지될 모양이죠. 이게 전 정부에서 아마 제가 전 정부죠. 전 정부 초반에 아마 제가 기억이 나는데 네. 그때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중국에서 네. 게임이 마약 뭐 아편이다 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 사회에 논란이 있었던 게 이게 이 중독이다. 게임이 중독이다. 게임 중독. 그때 이제 네네. 그런 얘기죠. 도박 뭐 알코올 그런 정도의 중독이다라고 해서 우리 청소년들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12시 되면 게임이 꺼져 버리는 거죠. 네? 네. 근데 어제 이제 국회에서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관련 질의를 받으면서 네. 셧다운제는 오랜 기간 동안 논란의 대상이었고 청소년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아서 내부적으로는 이거 없애는 걸로 이제 방침이 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실제로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청소년들 입장에서. 아, 요즘 누가 PC로 해가지고 그거 그렇잖아요. 또 요즘 아이들을 이기는 부모가 있습니까? 네, 그래서 다른 걸로 다 접속할 수도 있고 또 모바일 폰으로 다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게 의미 없는 규제다. 그런 이제 엄마 아이디로도 또 들어가고 네? 엄마 아이디로도 그러니까요. 들어가고 하니까. 네, 그리고 이제 게임 산업이라는 것도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여러분의 이제 게임 산업 전문가들이나 뭐 학계에 있는 분들도 야 이렇게 해놓고서 무슨 중국에다가 우리가 게임을 파냐? 우리는 12시에 셧다운하면서 그때만 해도 중국에 게임 수출 엄청 할 때다. 네네네. 그랬더니 아 우리가 수출한 것 같아. 게임을 수출하면서 네. 셧다운제도 수출해 버렸네 우리가. 중국 아, 이제 못하게 한다는 거 아니야? 세트로 팔아버렸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걸 이제. 의미가 있는 규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풀겠다라는 게 이제 청와대 공식 입장 뭐 이 입장이 나왔고 아마 관련 부처 이제 움직이겠죠. 그래서 아마 우리 셧다운 제도는 몇 년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아 10년이 됐네요 이게 2011년부터. 예. 그래서 이게 10년 만에 이제 셧다운 제도가 없어진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이제 뭐 아이를 가지고 있는 대리 저 키우는 이제 집안에서는 야, 이거 그래도 규제해야 되는 거냐 애들 게임패드 김프로는 잘 이제 다 지나가서 모르고 정프로는 이제 시작되니까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예전부터 게임 산업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게임 회사들을 방문을 많이 해봤거든요. 아~ 실제로 네네네 우리가 상상하는 거하고 많이 다릅니다. 게임 회사 분위기가 네, 게임 회사 그러면 그냥 뭐 이제 뭐 게임 패인들 몇 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게임 개발하고 뭐 네? 거기에 야전 침대 놓고 뭐 그런 분위기 생각하잖아요. 네네. No, 그렇지 않습니다. 판교나 이런 데 가서 게임 회사를 가보시면요. 네. 그 큰 그 빌딩 플로어에 사람들이 쫙 있어요. 이 굉장히 고용을 많이 하는 네네. 산업이에요. 특히 젊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고용을 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 콘텐츠 수출에 압도적인 일이가 게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게임 산업을 좀 이렇게 좀 지원하고 또 이 게임에 대한 폐해는 우리 부모님들이 가족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좀 잘 컨트롤하는 자율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뭐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폐해가 없다는 건 아닌데 이렇게 해서 현실적이지 못한 이런 규제가 잔존해야 될 이유는 있을까? 그래서 어쨌든. 잘 폐지를 하고 폐지 절차를 잘 밟고 보완책도 좀 잘 내서 잘 좀 적응이 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게임 셧다운제 관련해서는 예전에 그 MBC에서 이렇게 셔터가 아니라 그 뭐지 이렇게 차단기 내렸던 그 실험이 아주 기억에 많이 나. 그때 혹시 기억 안 나신 모양이군요. 2011년. 그때 이렇게 무슨 뉴스인가 아니면 뭐 PD 수첩인가 같은 이런 데서. 아, 뉴스였던 모양입니다. 이렇게 PC방에 네. 갑자기 전원을 확 내렸어요. 네. 실험을 한 거죠. 그렇게 전원을 내리면 아이들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됐어요? 아, 열 받죠, 당연히. 이러면 막 욕하고 막 이랬죠. 네. 아이들이 이렇게 폭력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아, 진짜 실험을 한 거예요? 네. 그렇게 이제 해갖고 욕 많이 먹었죠, 그 실험 때문에. 아, 그 실험 때문에 그 실험하고 되게 욕 먹었지. 욕 많이 먹었죠. 맞아, 맞아. 그 기억나네. 예 네, 그런 이야기가 예전에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애들 데리고 실험하지 말자고요. 그리고 그렇게 내려서 화 안 난 사람이 어디 있어? 네, 자 그러면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와서요. 우리 박병창 부장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 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썸머 여름 특가 단값 세일 박병창의 매매 기술을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2를 검색하세요.